아직까지.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번 경기 마지막 선수 야냐 가름브레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슬로베니아의 야냐 가름브레. 자, 현재 월드 랭킹 1위, 그리고 저번 시즌 월드컵 랭킹 1위에 랭크가 된 선수입니다. 사실 저희가 김자인 선수가 경기를 펼칠 때 이곳 샤머니 몽블랑이 김자인 선수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김자인 선수의 월드컵 데뷔 무대였죠. 2004년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는 슬로베니아의 야냐 가름브레도 2016년도에 월드컵 첫 금메달 무대가 이곳 샤머니였어요. 예. 맞습니다. 두 선수가 그런 또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 샤머니에 대한. 네, 이번 시즌도 야냐 가름브레 선수가 스위스 빌라 대회 때 우승으로 시즌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어, 뭐 야, 전혀 깔끔합니다. 망설임이 없네요. 네, 심지어는 오른손으로 완벽하게 예, 오른쪽 볼을 랩핑한 뒤에 네. 왼손은 정확하게 잡아주지도 않았어요. 여유로워요. 예, 여유로워요. 거의 오른손 예, 한 팔로 컨트롤했다고 봐도 돼요. 맞습니다. 이 선수의 성적표에는 항상 우승이라는 단어가 따라오는데요. 오늘은 그 우승이란 단어를 김자인 선수가 좀 지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 시간은 1분 정도 지난 상황. 이제 오버행 구간으로 들어가는 야냐 가름브레입니다. 야냐 가름브레의 질주가 요즘에 너무 무섭죠. 너무 무섭습니다. 사실. 네, 사실 지난 2016년도 이거 샤머니 월드컵에서 네.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뒤에 지금까지 금메달을 무려 10개나 목에 걸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시즌이 예, 지금 두 번째 시즌이 이제 시작인데 예, 이제 시작인데 벌써 예, 10번의 우승을 차지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사실, 우승 중에 볼더링도 포함이 예, 볼더링도 되어 있거든요. 볼더링도 포함이 되어 있죠. 네. 정말 무서운 선수입니다. 정말 무서운 선수예요. 사실 예, 김자인 선수가 2004년도 월드컵 데뷔 이후에 네. 2009년도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었고 예, 2009년 11월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26개의 금메달을 예, 목에 걸고 있는데 2009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네. 예, 오늘까지 오늘 현재까지 맞습니다. 아 근데 야냐 가름브레 선수는 지금 예, 그 시즌을 채 두 시즌을 보내지도 않고 금메달을 벌써 목에 10개나 걸고 있으니 아, 이 선수의 질주를 어떻게 누가 막아야 될지 정말 고민입니다. 대한민국의 김자인 선수가 막아야겠죠. 예, 그렇죠. 막아야겠죠. 대한민국의 김자인 선수.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는 또 여러 유능한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 선수들이 이곳 월드컵 무대에서 이 선수들과 함께 대등하게 결승전 무대에 올라와서 김자인 선수와 같이 루트를 관찰하는 모습을 예 하루빨리 보여줘야죠. 맞습니다. 야냐 가름브레의 등반 시간이 굉장히 빠른데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상황에 3분이 네,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아직 경기 시간을 절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네. 아 이렇게 되면 상단에서 휴식할 시간도 여유가 많아지고요. 사실 이 경기 시간도 그렇지만 이 야냐 가름브레 선수가 볼더링과 리드의 경계선을 좀 허물어주는 역할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야냐 가름브레가 지난 그 첫 번째 2017년도 시즌 첫 번째 경기였던 스위스 네. 빌라 경기 때 그렇죠. 뭐 볼더링 시즌을 마치고 뭐 리드 월드컵을 위해서 훈련할 시간도 없이 바로 맞습니다. 예 출전을 해서 굉장히 좀 부담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부담은 예, 가졌는데 예, 경기 루트가 본인을 압도하지는 네. 못했어요. 맞습니다. 자, 경기 시간 2분 15초가량 남아있습니다.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시간은 넉넉하게 남아있는데요. 시간 월등해요 지금. 네, 이제 오버행 구간이 끝나는 지점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네, 여자부 루트는 지금 41개의 무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네, 지금 이제 35번째, 36번째까지 예 홀드를 잡아주고 예, 36번째 볼륨까지 진출을 했죠. 네. 자, 자 이제 여기서 선택 어떤 아 오른손을 예, 선택했습니다. 역시 오른손 김자인 선수와 같은 네. 오른손 크로스를 선택을 하네요. 자, 시간은 넉넉하고요. 시간은 예 1분 30여 초 이제 마지막 홀드만을 자, 이제 바라보고 마지막 있는데 탑포인트도 전혀, 뭐 전혀 문제 없이, 잡아내는 예. 야냐 가름브레입니다. 네, 오늘도 이 선수의 질주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야냐 가름브레 예선전부터 예, 준결승도 유일한 완등자였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결승전까지 예, 완등을 해내면서
샤머니 월드컵 경기를 또 이렇게 즐기네요. 아, 지금 또 관중들 보세요. 아까 경기 시작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정도면 한 1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수많은 관중 앞에서 오늘 대회 우승을 차지한 슬로베니아의 야냐 가른브레 선수입니다. 자, 오늘 경기 결과입니다. 네, 1위에는 슬로베니아의 야냐 가른브레 선수가 랭크가 됐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대한민국의 김다혜 선수가 랭크가 됐고요. 자, 3위에 벨기에의 아낙 베르호벤, 4위에는 노르웨이의 티나욘스 탑소스, 5위에는 오스트리아의 제시카 필즈, 6위에는 프랑스의 율리아 샤노디, 7위에는 슬로베니아의 미아 크램플, 8위에는 우크라이나의 레브제니아 카즈베코바 선수가 랭크가 됐습니다.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한 김다혜 선수입니다.